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한국 패러글라이딩 리그 1차전 평창. 여기는 평창이고요. 지금 3일째 3타스크 영상입니다. 이거는 1타스크 영상은 현지에서 직접 올렸고요. 그날 골에 들어갔고, 2타스크 영상은 한국 최장 기록, 타스크 기록이죠. 타스크 제일 길다는 거니 118km 타스크가 나왔는데, 그날은 이제 골 지점에 비상 악화로 인해서 타스크 스탑이 됐어요. 타스크 스탑이 됐지만 그래도 골에 들어간 선수가 있었습니다. 타스크 스탑 되고 그 시점에서 5분 전에 위치로 점수가 계산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원치건 선수가 골에 들어갔죠. 하여튼 우리의 희망이고 자라나는 새싹이라고 그러기도 좀 그렇고, 이미 레전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원치건 선수 월드컵 나가서도 선전하길 기원하면서. 자, 평창에서 지금 바람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이륙장 위에서는 고도가가 빵빵 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평창 같은 경우는 열이 워낙 좋고 산도 낮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륙만 되면은 이륙돼서 이륙장 산 능선 위만 올라타면은 무난히 좋은 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 능선 위로 올라타는 바람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불든 이륙할 때가 문제죠. 자, 3차전 마지막 날은 좀 짧게 집에도 이제 끝나고 복귀를 해야 되니까 60km 정도, 약 정확히는 58km 타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8km 타스크를 비행을 하면 골 지점은 영월 착륙장입니다. 영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바로 영월 쪽으로 넘어가서 영월 이륙장을 지나서 영월 착륙장에 내리면은 골이 되겠습니다. 제가 배터리를 숙소에서 카메라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를 숙소에다 놓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마지막 골 들어가는 장면이 없습니다. 배터리 방전, 배터리 아웃 돼가지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골 들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설레고 기쁜 마음을 위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영상으로 기록을 남길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사진 몇 장 찍었으니까 그 사진으로 뭐 아쉬움을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우미 이륙장에서 이제 선수들 이륙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분주하게 이륙을 도와주고 있어요. 바람이 좋으면은 빵빵 나갈 텐데, 바람이 자꾸 이제 북풍계열, 남풍계열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바람도 약하고, 그래서 이륙하기가 쉽지 않죠. 선수들은 막 물을 많이 차기 때문에 몸이 둔해요. 날개는 민감한 반면 하네스도 무겁고 해서 좀 바람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이륙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남풍이 불고 있어요. 약한 남풍이 불고 있고, 이러다가 이제 또 북서풍으로 또 바뀝니다. 지금은 남동풍이고. 죽을 수도 있어. 자,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자, 이륙합니다. 자, 저는 번호를 바꿨습니다. 29번.
87번을 썼었는데 29번으로 바꿨어요. 29번 숫자의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수들은 보통 보면은 붙이기, 번호표 붙이기 편한 거 순으로 이렇게 번호를 고르는 게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그랬는데 지금은 수리학적으로 해서 29번이라는 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가장 좋은 번호가 남아 있어 가지고 29번을 제가 쓰게 됐어요. 앞으로 저는 이제 29번을 쭉 쓰기로 했습니다. 자, 이륙해서 지금 이륙장 능선 위로 올라가려고 이제 릿지를 살살 타고 있어요. 자, 오늘도 금토일 이렇게 3일 잡았는데 1차전 때는 이제 기상이 안 좋아서 한번 연기하고 연기했는데도 또 기상이 안 좋아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직장 다니면서 이제 시간을 빼놨는데 이제 연기되고 취소되고 하니까 휴가를 가신 분들도 있고 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 시간을 썼겠죠. 그래서 평창대회 때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한번 이렇게 연기되고 막 그러면서 일정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그런 사정들 때문에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3일 내내 시합이 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차전 그 취소된 거를 오늘 간에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열이 지금 익어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이미 호돌 높게 잡고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살살 호돌을 높이 올려서 아직 스타트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60km 정도면은 뭐 이 평창 날씨에서는 경기 운영만 잘하고 고도만 낮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무난히 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평창 지역이 산악지대에서 고도가 낮아서 산보다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부 다 골짜기고 이렇게 열도 팍팍 치고 바람 방향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고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후달리고 막 그걸 참아가면서 버티면서 또 이제 산 능선 위까지 올리고 또 산 능선 위에까지 올리면 거기서 조금만 더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고도가 낮게 떨어지지 않게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선수들은 선수의 숙명상 성적을 욕심내게 내죠. 선수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은 거를 유감없이 발휘해서 성적도 좋으면은 좋죠. 선수들은 경쟁이기 때문에 순위, 성적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옛날부터 성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관심이 없고 그저 비행이 좋아서 나오는 건데 한 가지 목표는 매 시합마다 골에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스크 때는 타스크 중지도 됐고 시합 운영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첫날도 골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늘도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도 골에 들어갔습니다. 평상시에 동네에서 비행할 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착륙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우리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 제가 많이 기다려주고 이런 비행을 하는데, 일단은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리그전 나오면은 무조건 골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고 시합을 할 겁니다. 선수들이 워낙 비행을 다 잘하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떤 선수를 넘어서겠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매 경기 골에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비행하면은 성적도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여기 와서 비행을 잘 안 하죠. 저번 올 겨울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날은 그냥 순식간에 쫄 타고 내려가서 송어회 먹고 집으로 복귀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평창은 멀기 때문에 평상시 잘 못 오고, 리그전 할 때나 이제 오는 곳인데 여기는 언제 와도 좋습니다. 자, 저는 장비를 엔저 3하고 부메랑 12 두 대를 준비해서 갖고 왔는데, 이제 부메랑 12하고 진일에 있고 이제 그나마 새 거기 때문에 장비를 부메랑 12하고 지니레이스 4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엔조3는 너무 오래 탔어요. 오늘은 풀순 날이기 때문에 우턴 이륙장 위에서는 우턴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짝순 날이기 때문에 우턴이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홀순 날이기 때문에 좌턴이에요. 비행할 때 이륙장 위에서는 시합할 때는 항상 짝순 날은 우턴, 홀순 날은 좌턴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싶어도 짧게 편집해서 올리고 싶은데, 이제 제 영상을 아주 풀 버전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짧게 편집해서 올리면은 풀 버전을 올려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저도 이제 편집은 해요. 지금 이게 몇 시간짜리라도 이렇게 편집은 다 합니다.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록이잖아요. 지금 유튜브 영상, 제가 비행한 제가 젊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젊은 시점에서 비행을 하고 활동을 한 이런 영상을 보관하려면은 돈이 들어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고 영상을 보관하고, 하지만 유튜브는 공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 공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고, 또 같이 동료들도 이제 제가 비행한 걸 보고, 또 저도 다른 분들 비행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일석이조죠. 뭐 일석삼조도 되고 사조도 되고, 또랑치고 가재잡고 뭐 이런 식이죠. 하여튼 여기서 58km 타스 크고 남병산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넘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륙장 쪽에서 이제 영월 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제 그 이륙장까지 이제 영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영월 쪽으로 가는 코스는 보통 어느 코스든지 세 가지 선택의 길이 서 있어요. 어떤 코스든 어떤 지역이든 똑같습니다. 직진해서 최단 거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산사면을 이용해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돌아서 갈 것이냐, 이렇게 딱 선택지는 항상 세 가지가 있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바람이 어느 쪽에 부느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틀려지게 되죠.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첫날 같은 경우는 항상 다이렉트로 최단 코스로 선택을 했어요. 최단 코스로 선택을 했고, 동네에서 꾸준히 비행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룹에 속해서 선두 그룹이나 이런 그룹에 속해서 같이 비행하면 좀 더 쉽습니다. 쉽지만 워낙 비행을 잘해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혼자 비행해도 잘 한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그룹에 이렇게 같이 속해가지고 늑대 무리들처럼 그룹에서 떨어지면, 비행하는 사람들은 그룹에서 떨어지면 불안해야 합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그래요. 그래서 선두 그룹이나 두 번째 그룹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낮은 노력을 하면서 같이 뭉쳐 다니죠.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혼자서도 이제 비행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혼자서 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료들하고 비행을 같이 했지만 마지막에는 늘 혼자예요. 그래서 혼자 선택을 해서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했지만 요즘은 성공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확률이 제가 보는 눈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기에 열이 튀는 위치라든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선택하면 거의 맞아요. 그동안 노하우가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3차전 영상은 이제 집에서 업로드 해요. 이제 첫날 첫 번째 영상은 숙소에서 평창 현지에서 업로드 했는데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저기 이타스크 영상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올렸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나레이션 없이 그냥 올렸습니다. 그리고 3차전 영상은 이제 퇴근해 와서 이제 여유롭게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떠들면은 또 영상 보는데 방해도 될 것 같고, 동네 비행도 아니고, 그리고 타스크 스탑이라든가 리그 전에 가는 턴 포인트라든가 룰이라든가 이런 거는 궁금하시면은 리그 전 나오세요. P3나 P4 따신 분들, 받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제 리그 전 준비하신 분들, 이번에는 한 15명 정도 신규 리그 전 선수가 배출이 됐습니다. 등록을 해서 같이 비행을 했는데 아주 재밌어요. 막연히 이건 힘들고 돈 들고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귀찮고 해서 안 하고 짧게 미루다 보면 평생 못 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니까 준비 차근차근 해서 리그전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면은 확실히 비행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게 진짜 비행의 맛인가,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리그전 나오면 혼자서 비행하고 동네에서 비행할 때보다
아, 비행할 때도, 아, 내가 국내에서 비행을 제일 잘해. 근데 리그전 나와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잘 됩니다.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사람들 틈에 모여서, 같이 하다 보면은, 나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동료로 돌아가면은, 비행 실력이 훌칭 업그레이드가 돼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을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요. 리그전을 직접 뛰어보고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해보고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거지. 근데 이제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하지만 그게 귀찮다고 안 하면 평생 동안 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차피 비행을 하는 우리들이잖아요. 동료들이 다 비행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비행을 어차피 할 거, 하는 거, 그 자리에 모아서, 스쿨에서 이제 등록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리그전 나올 수 있어요. 이 리그전 혼자 나오면 돈이 좀 많이 들지만 이제, 같은 지역에서 두세 사람씩만 모여서 나와도 저렴하게 방도 같이 잡아서 쓰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은 재밌고 여행 다니는 기분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전 막연히 머리로만 생각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선수들의 리그다,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참가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돈 쓰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귀찮은 거 조금만 없애고 하면은 뭐든지 자격증 취득해서 리그다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물론 혼자 다니기 때문에 심심해서 하는 말입니다. 혼자 다니기는 굉장히 심심해요. 우리 같은 지역에서 같이 나오는 동료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3차전 영상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물러갈 테니까 스스로 알아서는 편집해서 건너뛰기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프로 카메라 보조 배터리는 숙소에 놓고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이제 없어요. 그냥 가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없습니다. 카메라는 골 근처에서 꺼질 겁니다. 꺼질 거고 저도 많이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쭈물쭈물한 거. 자, 네, 영상은 알아서 보시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더맨이었습니다.